It's all because of you. Oh you. Yeah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3 7월 전공연합 합격평가 화학원에서를 맡은 박주원입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학력평가라니 정말 긴 시간 동안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봤어서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죠. 우리는 오늘 수능 본 거 아니고요. 모의고사를 치른 겁니다. 자기의 약점,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모든 친구들한테 다 똑같진 않았겠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익숙한 유형의 문항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말은 신유형이 별로 등장하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문제들 보셨을 텐데 그것과 거의 유사하고 아 여기서 이 핵심 개념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오늘 푼 문제 중에 너무 낯선 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좀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분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나 킬러 문항이 굉장히 좀 아주 어렵지는 않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봤던 시험의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어떤 문항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냐면 2018 대수능 마지막 번호의 중화반응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유사하다는 게 자료가 똑같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화반응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그 핵심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가 나왔고요. 단위 부피당 이온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혼합 용액의 부피를 곱해가지고 실제 이온의 개수를 구해내야 돼. 이거 우리가 항상 이용해야 되는 게 또 나왔다. 그럼 두 번째로 이용해야 될 건 무엇이냐? 산 또는 염기가 과량일 때요. 지금 이 오늘 출제된 문제에서는 염기성이 이때 과량이었고 HCl을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 그 넣어주는 부피에 비례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H+와 OH- 개수가 서로 비례하게끔 즉 1대1로 반응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작년, 재작년 수능과 그다음 오늘 문제 20번 문항의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였다. 이 두 가지 이거를 많이 연습하신 친구들은 오늘 마지막 번호 문제 풀 때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문항이죠. 17번 문항입니다. 자, 이거는 2018 9월 모평 20번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이 똑같다라는 건 역시나 어떤 의미일까? 그렇지? 얘는 좀 자료가 비슷하기도 했었고요. 뭘 이용하는 걸까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하자.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몰수는 온도와 압력이 똑같을 때 비례한대. 이거 이용하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몰수 계산입니다. N, M, W와의 관계를 이용하자. 이거 뭡니까? 몰수, 분자량, 그다음에 질량이에요. 우리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이 바로 화학 반응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거.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게 역시나 기출과 오늘 풀었던 우리 학평 17번 문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개념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화환원, 중화반응,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를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역시나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면에서 오늘 7월 학평이 아주 어렵진 않고 좀 평이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땠어요? 좀 비슷하다라는 걸 보고서 자신감을 얻은 친구들 있다면 지금 너무너무 공부 잘하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어디서 많이 봤는데 풀이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첫 번째로
1, 4단원 말고요. 개성 있는 원소와 아름다운 분자 세계에서 실수를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줄여야지만 뒷부분에 있는 좀 복잡한 문제들 있죠? 킬러 문항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그냥 무작정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시간 딱딱 맞춰놓고 2, 3단원에서 실수 줄이고 시간 줄이는 거 연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원별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노란색으로 써드렸던 것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 그 순서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아, 이 문제 지금 중합하는 거 관련된 거네. 어떠어떠한 개념을 어떠한 순서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게 완전 내 것이 될 때까지 연습도 연습, 복습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평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가장 많이 틀렸던 오답률 베스트 5 몇 번 문제였는지 볼게요. 18번 어떤 문제입니까? 산화환원의 양적관계 문제였죠. 그럼 19번 탄화수소였어요. 선생님 이번에 탄화수소 문제 보면서 이거 좀 어렵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 이번에 많이 맞췄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답률 베스트 2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실수해서 그 실수를 줄여야 되겠고 10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 10번 문제가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의 예외만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2단원과 3단원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잡아야지만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15번 문제, 전자전이 문제였죠? 신유형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쉬운 건데 괜히 복잡한 계산하다가 틀렸을 것 같아요. 이따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9번입니다. 이거 틀렸으면 반성하세요. 몰수 계산하는 거였어요. 화원에서 몰수 계산하는 걸 아직도 잘 못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몰수는 꼭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5개 문제를 좀 가장 많이 틀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해설을 할 때 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해설 강의 통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신감 갖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시작해보면 될 것 같아요.